네, 경제계 소식을 알아보는 비재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가 새로운 인공지능 AI 서비스 카나나를 공개했습니다. 카카오 측은 카나나는 그룹 대화에서도 맥락을 이해해서 적절한 답변을 제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는 카나나를 카카오톡과는 별개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이 시니어 특화 브랜드 하나더넥스트를 출범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은행, 하나생명보험 등 관계사 간 협업을 바탕으로 은퇴설계, 상속증여, 건강관리 등 금융과 비금융 분야 전반에서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지법인 상장을 기념하기 위해서 인도를 찾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면담했습니다. 정 회장은 이번 면담에서 인도 현대차그룹 간의 다각적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흥국생명이 지능화하는 보험사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 보험사기 분석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AI 기술을 적용한 이 시스템은 보험 관심도, 의료 이용도 등 100여 개의 이상 징후 패턴을 바탕으로 계약별 보험사기 위험도를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한국도로공사가 튀르키예에서 5,800억 원 규모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민관이 협력해서 2년 4개월 동안 공사를 진행하고 15년 6개월간 민간 운영 기간을 거쳐서 튀르키예 정부에 이전됩니다. 삼성물산은 고속도로 건설 중에 설계와 조달에 도로공사는 민간 운영에 참여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BGN이었습니다.